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위치한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예, 지리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추리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552명이 이 도전을 통과했네요. 예,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우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의 도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게임은 25,000점. 5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각각 5,000점이 만점인데요. 만점 맞긴 굉장히 어렵고요. 보니까 시티홀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 국기죠? 태국인가요? 예, 여러분, 열대인 것 같고요. 저 국기 어디지? 태국인가? 스리랑칸가? 우왕,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쵸? 여기 어딜까요? 저기 타일랜드 아닌가? 국기가 가만있어 보십시오. 이럴까요? 똥? 세 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타일랜드인가? 아, 근데 국기는 잘 모르겠네. 그쵸? 타일랜드, 동양인 것 같죠, 여러분? 그쵸? 동남아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저기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리고 가만있어 봐. 여기 보면 아니스트 룩 지저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상징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싱 포트 쿨라시. 그쵸? 기독교 국가이고요. 스리랑카는 여러분, 스리랑카 같진 않은 게 스리랑카는 힌두교 아닌가요? 필리핀인 것 같은데 되게 깨끗하네요. 어디지? 마닐라 쪽인가? 이거 더 이상 못 가지? 더 이상 못 가게 돼 있네요. 왜 이러냐? 이쪽으로 갈수 있나? 필리핀 국기가 아니었는데 아까 전에? 타일랜드 국기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타일랜드 국기 같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요. 뭐라, 누굽니까 이거? 한번 봐. 필리핀인가? 네, 필리핀. 필리핀. 콜레지오 델라 프리시마. 이거는 또 무슨, 야, 뭐 각국의 언어가 다 있네요. 그쵸? 어디지?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잘 모르겠네요. 되게 이국적인데? 필리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좀 남쪽으로. 아, 어디냐? 필리핀은 맞았네요. 필리핀 맞았는데, 되게 이상하네요. 그쵸? 여러 가지 영어도 쓰고, 무슨 뭐 라틴어도 쓰고, 라틴어가 아니라 뭐지? 스페인어도 쓰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필리핀은 맞았습니다. 록사스라는 곳이네요. 되게 깨끗하네요, 필리핀은. 다른 나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야, 이것도 하나의 큰 배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긴 어딜까요? 포세일. 이게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단정하긴 이르죠. 일단 영어를 쓰는 것 같고, 그죠? Guess. 시드니. 여러분, 시드니에요, 시드니.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호주인 것 같아요. 호주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영국령 국가라는 거고, 근데 영국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영국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널찍널찍하게 보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 이게 맞는데, 시드니 어디 부분일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쵸? 시드니 근교인 것 같죠? 시드니 근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부동산 가게가 있네요. 오, 저기 저쪽으로 대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
오늘은 좀 약간 운이 좋네요. 딱 시드니가 나와 있는 그런 걸딱 봐가지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호주 국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이런 거딱 보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땡 잡았다고 하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 1분 16초 나왔는데, 이 여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참, 보십시오, 여러분. 야, 여기가 호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네죠, 호주. 아, 산불 피해가 진짜, 지금 호주를 진짜, 호주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엄청 훼손시켜 놨죠. 시드니 쪽. 시드니 쪽인데, 시드니 근처로 찍을게요. 아, 여유롭다. 6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기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숲은 여기 동부지방에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되게 황량한 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진짜 넓다, 호주도. 아, 진짜 넓네요. 자, 이제 3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좀 약간 스타트는 괜찮네. 우와, 이거 뭔지 영국풍? 영국풍인데요?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 아까 이 자동차가 약간 조금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아, 그러면 이게 영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쪽에 마을 타운인들한테 가봅시다. 스코틀랜드인 것 같고요. 이런 거, 이거 하드리아누스 성벽 같은데, 이거? 이 성벽이?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 하드리아누스가 스코틀랜드하고 그 잉글랜드의 접경에다가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벨몬트 페리 레저 센터 센터인데 센터에 R과 E가 바뀌어 있죠. 그 이야기는 영국권이라는 얘기고 여러모로 추측해 볼때이 구릉이라든지 이런 거좀 약간 큰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스코틀랜드 쪽이 아닐까. 그것도 이렇게 돌담 같은 거 보면 약간 하드리아누스 성벽이 있는 쪽, 글래스고보다 조금 이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요, 여러분, 그 저기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화되기 전에 거의 마지막 황제에 가까운 사람인데. 미소년을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소년 동상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지? 안티오코스였나? 양드 닮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대단한 황제였어요. 그때가 로마의 황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르스 나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십시오. 진짜 눈부신 황금 시대를 알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 위쪽인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거 잘 모르겠네. 이런 대로 할게요. 야, 여러분,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이쪽이 섬이었는데요? 야, 이럴 수가. 스코틀랜드라는 생각이 든게 맞았는데, 훨씬 위쪽에는 섬이었어요. 영국은 맞았는데, 이게 뭐 어디야? 무슨 섬이라고 하지, 여기? 이런 데도 있었네요. 와. 아, 조금 더 북쪽을 찍었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없었다, 그죠? 야, 진짜. 그래도 뭐. 비슷하게 맞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4라운드. 자, 여기는 어딜까요? 벌써 이렇게 조금. 야, 잘 사는 동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일본 차들이 있네요. 어디야, 이게? 왜 이렇게 깨끗하죠? 완전 깨끗하고. 잘 사는 동네 같죠? 왕 부촌인가 보다. 여기 거기 라스베가스 아니야 혹시?
저번에 라스베가스에 되게 부촌이 있었는데, 여기, 여러분이 농구대가 있는 걸 보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베버리 힐스인가? 헤이우드. 할리우드가 아니네. 헤이우드네. 여러분, 여기요. 부촌이 있는 거 봐서, 캘리포니아 아니면은, 와, 이거 픽업 트럭이 있는 걸 보면, 아니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같은데 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약간 사막 느낌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라스베가스가 확실한 건데 와 되게 진짜 잘 사는 동네다. 동양인 계통인 것 같은데요, 그죠? 1052 헤이우드, 브라이슨, 헤이우드? 집집마다 차고가 있고, 진짜.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할리우드인가? 미국은 맞는 것 같아, 미국인 것 같고요. 이게 그거네. 아, 그래도 여러분 너무 사막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직생을 보고 하면은 남쪽인 건 확실한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남쪽이 아닐까? LA 남쪽일 것 같아요. LA 쪽인 것 같아요. LA에 부촌이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보다 조금 남쪽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라스베이거스였었네요. 그래, 다행히도 로스앤젤레스 가까워서는. 저번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부자 동네가 나왔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헷갈렸던 거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라스베이거스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잘 사는 데는 되게 잘 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LA하고,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몇 라운드까지 했지? 지금 이제 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가?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와, 이거 또 미국인인가 보다. 와,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운 데 나왔네, 또. 이거, 아, 황량한데, 이거. 에이, 진짜. 여러분, 이거 미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중서부, 남부, 중서, 아니, 중부, 네브라스카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뭐, 캔자스, 뭐, 이런데, 이런 느낌인데. 아이고, 이거 진짜.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표지판도 안 나오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게. 여러분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 맞추시면 진짜 고수십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자동차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자동차도 안 보이고, 저건 뭘까요? 저기 지금 흑우가, 그죠? 흑소가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르헨티나 같은 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걸 보, 저기 무슨 표지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어느 나라 말인지만 보면 대충 알수 있을 겁니다. 영어죠, 영어. 영어예요, 영어. 완전히 여기는 딱 보아하니, 미국의, 캔자스나 이런 쪽이 아닐까. 근데 너무 넓어요, 캔자스도. 미국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찍어도 잘 찍어야 됩니다. 찍으려고 하더라도. JCT. 아, 근데 호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호주가 나와서 좀 의심스럽기도 하네. 표지판도 미국식 표지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호주일 수도 있는데. 어허, 이거 또 갈등이 생기네요, 이거. 아,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달리는지만 나와도 좀 그게 될 텐데.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지금, 봐. 100, 뭐야, 마일 표시인가? 100km인가? 맥시멈 100마일 100마일일까요? 아, 큰일났네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미국으로 찍겠습니다. 호주, 얘들도 이러다 호주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브라스카, 캔자스 여기 있죠, 중간쯤에. 아, 캐나다였네요. 캐나다. 이럴 수가. 캐나다는 상상도 못했네. 야, 캐나다에도 이런 지형이 있구나.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캐나다도 다 울창 숲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데도 있군요. 여기가 어디야? 세스커튼. 야, 진짜 넓다. 캐나다도. 야. 이 북쪽에는. 야, 이런 데는 캐나다는 진짜 넓네요. 장난 아니네. 아, 이런 땅은. 와, 이거 뭐야, 이런 땅은. 알래스카. 그래서 지금 몇점 받았지, 그래서? 아, 18,319점이면 그게 나쁘지 않네요. 예. 그렇게 크게 틀린 것도 없고. 아, 오늘은 좀 나름 괜찮았다고 저기 자평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